울산중구에 존경하는 박성민 의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박성민 의원입니다. 선관위 사무총장님, 네. 오전에 총장님 답변이 좀 미진해서 네.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그 국정원이 그 선관위에 집요하게 컨설팅을 하도록 압박을 했다. 그 부분입니다. 행안부가 작년 12월에 선관위 포함 5개 헌법기관에 보안 컨설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고 그 이후에 올 3월에 선관위가 자진해서 국정원에 보안 컨설팅 절차나 방법 등을 먼저 유선으로 문의를 했고 국정원이 관련 내용에 대해서 유선 또는 대면으로 설명을 했을 뿐이다. 이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선관위가 국정원과 협의도 없이 보안 컨설팅 계획을 언론에 5월 22일 날 보도를 했고 또 보안 점검 요청을 6월 9일 날 공문으로 국정원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안 컨설팅은 국정원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게 아니고 선관위가 스스로 국정원에 물어서 자진해서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5월 23일 날 저희가 보도자료 아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맞죠. 네. 그래서 그 막 어디에서 뭐 주장했다 이런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국정원이 강제로 선관위 보안 컨설팅을 강요를 했다 하는 말은 다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다음 그다음에 해킹 프로그램을 아니 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남겼는데 이걸 해킹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걸 왜 남겼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안 점검을 7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 했죠. 네. 국정원 선관위 그다음에 또 기사 그다음에 정당 대표들끼리 해서 했고 그 9월 22일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9월 13일 날 강평 이후에 그 점검 결과를 국정원에서 선관위에서 일단은 접근 권한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강평 이후에 국정원에서 이 보안 프로그램을 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삭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 선관위에서 벌써 권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삭제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에는 9월 19일부터 22일간에 삭제 방법을 유선 또는 직접 대면으로 가서 선관위에 확인을 시켜서 요렇게 해서 요 프로그램은 보안 점검 프로그램이니까 삭제를 하기 바란다. 우리가 삭제하려니까 이미 권한 제한이 접근 제한이 있어서 접근이 안 되니 여러분이 스스로 요런 거를 삭제하기 바란다. 이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방금 전에 김동철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철 국장 계십니까? 나와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정원에서 나와서 요런 미처 접근 권한이 제한돼서 삭제를 못했으니까 요거는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삭제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예, 실무자 간 협의된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 접근 권한이 제한됐다는 것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답변 잘 하십시오. 네네, 일시적으로 9월 13일 날 접근 권한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삭제하려고 들어가 보니까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삭제를 못하고 그래서 선관위 찾아가서 요런 쪽으로 삭제를 하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결국에는 선관위에서 이 프로그램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놓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좀 더 뭐 비약적으로 이야기하면 민주당에 이야기해서 민주당에서 오히려 이걸 해킹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점검 도구 삭제는 3자 합동으로 삭제를 하기로 했고요. 그 실무적인 그 삭제 작업은 접근 권한이 제한돼가지고 삭제를 못해서 이걸 삭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권고를 하고 설명도 하고 했는데 삭제를 안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문제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보안 점검 프로그램을 해킹 프로그램으로 둔갑시켜서 오히려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하려고 한다. 해킹 공격은 북한 정찰 총국에서 받아놓고
오히려 국정원에서 선관위를 해킹하려고 한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삭제 목록이 있고요. 그거 그 3자 합동으로 그걸 보면서 삭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삭제 권한이 없다 있다 이거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